없어. 왜 이렇게 열심히 사나?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금요일이죠. 자, 뭐하러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열심히 놀려고, 먹으려고 일했겠죠? 그럼요. 그래서 이분과 함께하는 시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열심히 놀고 먹어라. 놀고 먹기 연구소의 이우석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요. 처음 뵙는데, 네. 선글라스 끼고 방송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유튜브에서 조세팡님이 네. 시원시원하시네요라고 하셨는데, 진짜 시원시원해요. 이게 아까 노래가 나갈 때 남겨주신 건지, 네. 우리 이우석 소장님을 보고 남겨주신 건지. 미리 좀 예감이 네. 좀 좋으신 분인데. 네. 네. 저 진짜 처음 뵙잖아요. 근데 그냥 뵙기로는 종로 5가쯤에서 뭐, 사주 봐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아, 제가 원래 잘 봐요, 제가. 아, 그래요? 네. 저 좀 봐주세요. 어, 그래요? 이제, 네. 12시 이후에 절대로 운전하면 안 돼. 어서 오셔도 운전하면 안 돼, 운전하면 안 돼. 때문에? 아니요. 피곤해, 피곤해. 아, 피곤해, 네, 피곤해, 피곤해. 아니, 그런, 그, 뭐야, 사주 봐주시지 네. 마시고요. 저희가 앞서서 10곡의 퀴즈 냈는데, 그거 제가 빠르게 한번 드릴 테니까 네. 한번 정답 맞춰보세요. 한국인이고요. 남자고요. 네. 30대 후반, 40대 초반 정도 됩니다. 차범근 선수상 장려상을 받았고요. 네. 그랬었죠? 병역 특례를 받았고요. 네네. 아나운서와 결혼하신 분. 알겠어요? 누군지 알겠습니까? 아! 에이. 누굽니까? 땡쳐, 땡쳐, 땡쳐. 안 돼, 몰라. 손흥민. 아, 손흥민이죠. 손흥민 씨 결혼 안 했거든요? 아, 안 그래도 손흥민이, 손흥민 선수 이름이 정답으로 네.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틀렸고요. 그리고 정답은? 차 둘이 씨가 아니고 차 돌이라고 보내주신 분 그러니까. 보내주신 분 계신데 예. 틀렸습니다. 아니죠, 아니죠. 네. 예. 정답은 7741님. 정답. 박지성. 가, 열곡의 스피드 설렘 설렘 했어요 하시는데 우리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선물 드릴게요. 네, 6321님 산소 탱크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황금다리 이 혜택은 뭐죠? 아시아의 황금다리 이 혜택 1906님 병역 특례 받으셨나? 아, 그런가? 히딩크도 있다는데 원래 아, 예. 병역 의무가 없죠, 그분은. 아, 그렇죠. 예. 박항서 선생님 감독님보다는 좀 낫죠. 아, 그렇죠. 그렇죠. 2402님께서 오늘 혹시 아나운서와 결혼했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네. 결정적 질문으로 선정해서 2402님께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선물들이 있는지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죠. 뮤직 스타트. 허벌라이프 뉴트리션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러원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 독서와 무제한 친해질이 국내 최대 독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무제한으로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자연으로 빚은 아름다움 주식회사 테미스에서 테미스 센텔라 마스크팩 31분 나만의 맞춤 화장품 홈케어가 가능한 섞어 쓰는 맞춤형 앰플 앰플로지에서 앰플과 클렌징 워터 세트 피부 진단으로 스몰 럭셔리 스킨케어를 유어피 바이홈에서 퍼펙트 커스텀 앰플 앤 마스크 키트 커플 주얼리 쇼핑몰 디스톤의 주얼리 상품권 20년 전통 대한민국 대표 만두 한만두에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만두 선물 세트를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화질로 무제한 이용 할 수 있는 왓챠에서 무료 이용권 맛과 정성을 담은 대서푸드에서 국제요리경연 금상셰프의 양념육 세트를 게리 체프문이 지은 뉴욕 베스트셀러 생명의 말씀사의 도서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를 빵빵 쏩니다.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 샵 공구세월호 문자 보내주세요. Right now. 자, 뭐야. 항상 왜 이렇게 호흡을 넣어. 막, 자, 가시죠. 음악 줘요. 왜 이래. 약간. 연애하고 싶어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4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저번에는 이제 가을 전어. 네네. 얘기 아주 실컷 나눠봤는데. 먹고 싶어. 전어 먹고 싶어요. 그때 되게 우리 맛있게 먹는 법 얘기 많이 했는데 못 들으셨죠? 진짜, 진짜. 다시 전어... 듣게 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서. 아니요, 그냥 지금. 지금 먹고 싶어요, 그냥. 자, 이번에는 어떤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아, 이번에 지역 음식, 지역 먹거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요. 제가 바로 지난 이틀 전에. 네. 예. 전남 장흥. 그러니까 전남. 서울, 뭐 경기도에 있는 장흥 아니에요. 전라도 장흥. 예, 정남진 장흥. 예, 다녀왔습니다. 그쪽으로 뭐하러 갔어요? 아, 이쪽으로 먹을 게 아주 끝내줘 버리기 때문에. 아, 끝나 만져이. 그냥 남쪽으로, 그렇죠. 남쪽으로 가면 일단은 배는 터져요. 언제 왔을까, 예. 일단은 뭐. 그죠.
고양이 끄기요? 고양이요. 응. 딱 목소리 들어보면 알잖아요. 네, 그래요. 네, 대구입니다. 대구. 아, 대구니까. 네. 아, 대구인데. 엄마 똑같아. 일단 뭐 전라도라고 하면 음식 기본적으로 맛있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실패할 확률이 적죠. 네. 제가 중국집을 갔었어요. 자동에서 네. 이번에 오. 짜장면을 하나 먹고 싶어서. 그것도 다른 거예요. 41년 된 짜장면 집인데 정말 조그만 테이블 한 네다섯 개밖에 없는 네. 갔습니다. 반찬이 8가지가 나와요. 짜장면 시켰는데요? 짜장면에 반찬이 나온 거예요? 갓김치에 말탄 김치에 아주 사진도 있어요. 어머 웬일이야. 대박이다. 짜장면에 그 정도. 네, 4,500원짜리. 아니 사실 짜장면 먹을 때 집에서 네. 먹으면 김치 가끔 같이 먹거든요. 좀 네. 이렇게. 근데 잘 안 땡겨. 왠지 그 단무지하고 그냥 양파만 그러니까. 땡기잖아요. 근데 그거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갓김치 양쪽으로 쫙 두릅니다. 아~ 네. 야, 전라도 스케일이 그 수준 겁니다. 네, 짜장면에 반찬 8가지. 아우, 좋아. 다르긴 다릅니다. 네. 근데 장흥이라고 하니까 저 네. 예전에 한번 우리 삼합 얘기할 때. 아, 그렇죠. 네. 장흥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제가 말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음식 중에 뭐 여러 가지죠. 궁합이 좋은 음식들. 네, 같이 시너지를 내는 이런 음식들을 이제 가리켜서 삼합이라 그러는데. 네. 뭐 세 가지 조합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바로 홍어 삼합이죠. 그렇죠, 그렇죠. 목포, 나주, 광주 이쪽에서 많이 먹는데, 맞아요. 네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묵은지 김치랑 그다음에 이제 돼지고기 쌀, 그렇죠, 그다음에 삭힌 홍어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먹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홍탁 삼합, 뭐 네네네. 홍어 삼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장흥 삼합은 또 달라요. 맞아요, 그때 다르다고 하셨다고. 조개가 들어간다 그랬던가요? 예, 키조개 관자가 들어갑니다. 아, 장흥에 맞아요. 저 키조개 마을이 있죠. 그렇죠. 장흥 자체가 이제 해산물이 등량만에서 나는 해산물이 풍부한 지역인데 네. 거기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산과 들과 그다음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아, 맞아요. 다양한 식재료가 이제 한 상에서 만나는 거예요. 물에서 올라온 키조개 관자가 물에서 한우 올라가요. 한우를 만나면 상으로 올라가죠. 밥상으로 올라가죠. 기다리고 있죠 산호가. 네, 왔니? 그러면 거기에 바로 표고버섯. 가을에 이제 송송송 솟아나는 감칠맛의 상징인. 표고버섯을 또 같이 올려서 구워서 한 대 구워서 이렇게 같이 먹습니다. 아하. 맛이 없으면 반칙이에요. 그러네요. 네. 한우랑 표고버섯이랑 키조개 관자랑. 네네. 야. 특히 관자는 이거 탱글탱글한 식감을 주고요. 네? 한우는 부드러운 그 육즙에서 나온 그 풍미. 그다음에 감칠맛을 딱 더해주는 네. 표고버섯의 어떤 향기로운 예, 산에서 나오는 그 향기. 이 세 개가 합쳐져가지고. 예, 입안에서 만나서 한 바퀴 씩 돕니다. 아, 짜스까. 뱅뱅뱅뱅 도는데 코로 한번 싹 숨을 들이마시면 이게 와 이게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구나. 오감만 느끼는 게 바로 이런 것이. 버섯의 향도 싹 올라오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예. 눈으로 볼 때도 일단은 이미 포만감을 줄 정도로 에이. 화려하죠. 붉은색과 이제 갈색. 아. 그다음에 새하얀 관자. 아, 붉은색과 갈색 추억. 한혜진씨 왔다 갔거든요. 갑자기 갈색 추억이. 아니, 이렇게 맛있는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 삼합은 안 가져오셨어요? 아, 그게 말입니다. 이게 올라오면서 네. 맛있다. 그죠? 그러니까 떨어져 버려서. 직접 가서 드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 네. 4471님께서 지금의 삼합은 웅디, 수림, 그리고 이우석 소장님이라고.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저는 뭘... 그러면 아무래도 해산물이겠죠. 쭈꾸미가, 쭈꾸미 들어갑니까? 아, 쭈꾸미도 구워서 먹으면 짠 맛나죠. 그렇죠. 아니, 근데 그 삼합 세 개를 합쳐서 그냥 다른 거 뭐, 김묵은지라든지 뭐 명이나 뭐 이런 거 싸서 먹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세 개를. 그대로 드시다가 약간 더 네. 아삭함을 더 보강하고 싶다. 네. 이러신 분들은 생양파 위에 올려서 드시면 훨씬 낫습니다. 네. 아, 짜장면 집 가도 안 나왔던 생양파를 거기 가서 이렇게 오목하게 그릇 모양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많이 안 자르고 이제 네. 오목하게 줍니다. 그 위에 딱 올라가요.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겠네. 네. 그리고 보기도 좋겠어요. 아삭아삭 심죠. 아.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아무리 많이 먹어도 느끼하지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생양파가 잡아주는 그 효과. 그것 때문에 계속 먹게 됩니다. 어허. 주인의 상술이죠. 네. 아니 근데 수린 누님 아까 전에 키조개 마을 뭐라고 하시던데? 키조개 마을이 네. 거기 있어요. 네. 장흥에 있죠. 아, 진짜요? 네. 네. 그러니까 삼합을 제대로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 가시면 이제 키조개를 아예 또 회무침으로 드실 수 있어요. 아, 네. 키조개를? 아니 키조개라는 거는 좀 흔한 조개예요? 아니죠. 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곡식의 나다를 이제
뒷종이를 이제 걷어내는 키. 커요. 화장실 네. 가면은 이렇게 뒤집어, 아니 뭐야. 저기, 오전 싸움에 뒤집었었던 거, 옆집에. 바로 그 키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 키가 아주 큽니다. 아, 그래서 키조개. 원래 조개구이집 가면 키조개 위에다가 각종 조개들 다 올려서. 거기다가 이제 버터를 좀. 그렇죠. 이제 넣고 예, 버터 좀 넣고. 바글바글 끓인 다음에 거기서 먹죠. 그릇처럼. 마늘 넣고 청양고추 총송송 썰어서 끓여서 먹으면 막. 잘 드시네요, 확실히. 아, 진짜 맛있어요. 여기 키조개 마을을 가면은 뭐 체험거리가 좀 있나? 네, 키조개.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연택 시대고 그래가지고 체험거리는 지금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렇죠. 맞아요. 먹는 거는 체험에 대해서 무슨 중단하거나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가서 마음껏 드시면 되고요. 네. 키조개를 살짝 데쳐가지고 이제 새콤달콤한 막걸리초에다가 이렇게 무쳐주는. 회무침 드셔도 되고 또 이쪽이 안양면인데 저기 장흥에는 안양면도 있고 용산면도 있고 그래요. 이름이 서울 수도권 주변을 다 옮겨놓은 듯한 그런 지명들이 있는데 안양면에 가시면 거기서는 이제 바지락 이제 봄이 제철이긴 한데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바지락도 회무침 초무침이 있습니다. 바지락도 맛있죠. 바지락이 탱글탱글하기가 거의 어디면 대합만 해요. 대합. 진짜 저도 그냥 그 재래시장에서 바지락을 어머님이 사오셨는데 보통 된장찌개 많이 넣어서 먹잖아요. 그렇죠. 그냥 너무 크니까 일단 그냥 데쳤어. 그러니까 초고추장에 찍으니까 회 그 식감. 육즙이 그것도 감칠맛에 봉봉입니다. 그냥 쫙 품고 있다가 입에 넣는 순간 입천장 튀어. 한번 튀어. 아, 대신 미더덕보다는 좀 괜찮습니다. 그렇죠. 야, 이거 근데 그 이우석 소장님 큰일 났는데요. 지금 책임지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그러네. 점심 먹고 왔는데 왜 이렇게 배고픈 거죠? 책임지세요라고 하시고. 가을이라서 그렇죠. 생각만 해도 입안에서 침이 고인다고 책임지라고 하시고.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이거? 저 한번 같이 가시죠. 네.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고. 맞네. 아까 선물 소개할 때 하나 이제 추가하시죠. 이우석 놀고 먹기 연구소 먹방 체험단 같이 들어가는 걸로. 아니 그 장흥 말씀하시니까 7075님이 장흥 노력항 근처에 졸복 해장국이 졸복 남해안에 만나죠. 제주도 일하러 가면서 먹어봤다 아주 그냥 죽여줘요 하셨어요. 그게 노력하면 됩니다. 노력항이라는 항이 한국 이름이에요. 아 노력하면 됩니다. 노력하면 다 돼요. 졸복 해장국은 뭐예요? 졸복은 복 중에서 거의 졸복이라 해서 졸복 금붕어보다 좀 큰 뚱뚱한 금붕어만한 이제 그 복어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복어라고 또 복도 있어요. 제동을 확실히 해갖고 끓이는데 해장의 왕. 뭐 이제 바카스 같은 이제 수레 신들을 졸복 하나가 한 마리가 해치는 거죠. 졸복 해장국 앞에서 뭔 카스를 붙이고 비교도 안 되죠. 저도 먹어봤는데 그 몰캉몰캉한 살이. 네 맞습니다. 진짜 맛있어. 그리고 그 국물을 쭉 들이키는 순간 숟가락으로 먹으면 안 되고 마셔야 그렇지. 돼요. 쭉 마시면 목을 넘어가면서 안에 있는 모든 알코올기를 싹 걷어내요. 싹 내려가는구나. 고층 유리창 닦는 것처럼 쭉 돌복이 내려옵니다. 해장국 딱 그래서 딱 내리는 순간 트럼 나오면서 화장실 가게 되죠. 한 잔 더 해도 돼요. 한 잔 더 해요. 여보세요. 제 해장? 술을 권하면 안 되시죠. 아, 그렇습니다. 우리 93. 아, 그만큼 해장이 잘 된다 이거죠. 네. 9372님께서는 역시 장흥 다녀오셨다고 하면서 유명한 곰탕집이 있더라고요. 아, 있지요. 먹고 너무 맛있어서 택배로도 계속 시켜먹고 있다고. 소머리 곰탕인데요. 이게 또 한우를 많이 썰어 먹지 않습니까? 이쪽에 토요시장이라고 한국 관광의 별을 받을 만큼의 이제 인기 있는 관광객도 지역민도 모두가 하나가 되는 시장이 있는데 그 토요시장 안에서 딱 드시다 보면 살을 다 썰었잖아요. 머리는 다 어디 갔을까요? 소머리 곰탕집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이제 몰캉몰캉하고 탱글탱글한 이 소 머리 가죽 살이 한가득 들었어요. 이건 역시 또 해장의 왕. 그럼 해장을 자꾸 시키는 이유가 뭐냐? 해장국이 발달하는 이유가 뭐냐? 저녁에는 당연히 그거에 걸맞는 안주거리가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겨울에는 또 매생이가 나고. 매생이. 이제 봄에는 바지락이 나고. 바지락. 그다음에 온갖 이제 뭐 물회거리, 그다음에 소고기 없는 게 없는 곳이 바로. 장흥이요. 정남진 장흥입니다. 천관산이랑 정남진 전망대 등 볼거리도 충분하기 때문에 배에 뭐 안 먹는 순간이 조금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가서 한 하루에 7끼 정도 드실 때 짬짬이 시간을 내 갖고 이 관광 코스로 한번 둘러보시면 예, 또 천하절경에 또 남해 다도해에 아주 아름다운 풍경까지 눈에 담아서 눈에도 포만감을 느끼는
예, 맞아요. 그거 한 여행이 될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8765님이 장어원 편백나무숲도 아주 편백나무숲 유명합니다 굉장히 하셨어요. 굉장하죠. 왜냐하면 편백이라는 게 그러니까 피톤치드라 그러죠. 네. 우리에게 이제 건강 산림욕에 맞아요. 그 기운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진짜 향도 필요해. 좋고. 그래서 여기 우드랜드라고 네네. 아예 그 편백나무 숲이 있어요. 힐링이죠. 힐링, 웰리스 이쪽인데 돌아다녀보면 숲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야 내가 이거 보야간 첩을 눈, 코, 그러니까. 귀로만 아니라 힘으로도 내가 이거를 먹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 또 갔다 오신 분들이 그 위에 네. 가면 밑에 가면 족욕 체험을 할 수 있어요. 편백에서 나와서 기름을 짜고 난 노폐물 쫙 빠지겠네요. 그걸 가지고 발에다 딱 한번 끓여요. 벌벌벌 발에를 넣고 끓이면 네. 이제 온몸에 그 피가 대류를 하면서 예. 정말 그 노폐물이나 어떤 스트레스를 싹 날려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 바로 장흥군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 먹거리만 뿐만 아니고 네. 우리 건강까지. 아니 어서옵쇼를 편백나무 숲 거기 가서 합시다 그냥. 아, 그럼 이동 로케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거기서 가면. 공개방송을 그냥. 한번 들이마시면 피톤치드가 쫙 들어가면서. 다들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숨 쉬느라고.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아 오늘 너무 좋은 곳 좋은 먹거리 소개해 주셨어요. 진짜 기분 좋아지네요. 우리 7269님께서도 네. 먹을 수는 없지만 듣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네. 자 이렇게 이 시간은 항상 우리가 랜선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것을 알려주신 장흥으로 떠나봤습니다. 이우석 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다시 뵙겠습니다. 네. 또 항상 보니까 오늘 그 육석 소장님은 처음 뵙지만 네. 진짜 건강이 딱 배어 있어. 그럼요. 좋은 먹거리, 좋은 곳으로 다니시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못 나가고 들어오 계시네. 앉아 계세요, 그냥. 자, 그동안 우리 라이오의 안부를 묻는 질문들도 네.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엔 돌아옵니다. 우리 스페셜 DJ 박수림 씨 수목 금요일 함께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하고요. 이 자리도 탐나네요. 이 자리 탐나네요. 그래도 저는 목요일 날, 라디오도 사랑을 식구로 오니까, 그때 알겠습니다. 만나요. 네. 우리 스페셜 DJ를 위한 선물입니다. 네. 신나, 우리 싱어롱으로 마무리를 하죠. 제 노래인가요? 2326님께서 네. 박수림 레전드 기억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